주말 연휴 동안 캠핑 가서 고기 굽고 집에서도 삼겹살 파티 하신 분들 많으시죠? 고기와 곁들일 깻잎과 상추 가격을 보고 놀라셨을 텐데 고기에 쌈채소를 싸 먹어야 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성우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져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숯불 바비큐의 찰떡궁합인 쌈채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6일 기준 청상추 100g이 1,821원으로 1년 전보다 51%, 깻잎은 14.8% 올랐고 대파도 20%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삼겹살은 100g에 2,668원으로 깻잎보다 싸졌고 소고기 역시 13,976원으로 11.5% 저렴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트에선 신선 농산물보다 냉동 과일과 건채소를 찾는 손길이 늘었습니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11일까지 가을 나들이 캠핑 먹거리 할인전을 열고 제철 과일과 채소, 고기 등을 최대 30% 할인합니다. 정부 역시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배추, 무 할인 지원, 정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만 대기업을 앞세운 할인 지원과 한시적 공급 확대만으론 한계가 많아 근본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